이제 그만. 이거 보십시오. 오늘 이 녀석들을 왜 이렇게 잡았냐면, 이 녀석들을 한번 먹어볼 겁니다. 베스인데요, 여러분들 생태교란 종으로 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녀석들 원래 식용으로 들어왔다는데 한번 먹어보자고요. 뭐 누구는 맛있다 누구는 맛없다 하는데 일단 뭐 먹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먹어봐야 되겠어. 내가 먹고 판단을 해야겠어. 빨리 갑시다. 너무 오늘 날씨 더운데 하루 종일 고생했어. 이놈들 잡는다고. 빨리 고 빨리 나머지 얘기는 요리하면서 합시다. 고고. 굿디 유튜브 우마입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이 베스를 가지고 요리를 해볼 겁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바로 생선 탕수육입니다. 베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베스가 생태교란종으로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스는 1970년도 단백질 공급원으로 정부에서 미국에서 수입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연구소와 주변 작은 저수지에서 길렀었는데 그게 여름철 장마로 인해 범람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죠. 골칫덩어리예요. 그래서 시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에 이걸 잡아다 주면 키로당 5,000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베스가 맛이 좋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잡아가지고 먹다 보면 점점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요리를 해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생선 탕수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더우니까 빨리 말없이 빨리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스를 포를 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내장을 제거했고요. 또 피도 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익혀 먹을 때는 뭐 피를 안 빼도 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피를 빼고 안 빼고는 그 특유의 그 냄새, 그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가 나고 안 나고의 차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 무조건 꼭 피를 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꼭 피를 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손질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포를 다 떴어요. 이제 이 포를 뜬 거를 이게 이제 튀김가루를 묻혀서 튀기면 되는데 저는 그 전에 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유에다가 담궈 놓겠습니다. 자, 이거 재우는 동안 저는 탕수육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부터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재료는 간단해요. 소스 재료는 제가 인터넷에서 이연복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소스에는 일단 야채가 몇 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야채를 썰기 위해서 도마 아까 생선 썰던 도마인데 뒤집어 주겠습니다. 뒤집어서 그리고 야채를 썰도록 할게요. 야채는 이 세 가지만 썰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당근, 오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물을 2컵 정도 넣어줍니다. 물 2컵 정도 넣어주고 간장 3큰술 대충 냄새적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간장은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3큰술 정도. 그리고 식초도 3큰술. 그리고 설탕 6큰술. 이렇게 하고 데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채를 썰 차례예요.
마개를 썰어서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끓을 때 야채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끓을 동안 전분물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탕수육 소스는 어느 정도 걸쭉함이 있잖아요. 그 걸쭉함을 위해서 전분물을 어느 정도 추가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전분 가루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끓고 있는 탕수육 소스에 전분물을 부어서 농도를 맞춰주겠습니다. 딱 좋습니다. 딱 좋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옆에다가 두고 좀 식혀두겠습니다. 자, 이제 생선을 튀길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지어놨던 배스를 꺼내가지고 이 키친타월로 물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기를 제거하는 동안 냉장고에 넣어놨던 전분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배스를 키친타에 잠시 쌓아놓는 동안 튀김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튀김옷은 미리 지금 작업을 해놨는데 고구마 전분 그리고 옥수수 전분을 7:3으로 섞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7:3으로 섞어서 30분에 40분 정도 두시면 이렇게 물이 생깁니다. 물이. 그리고 이 물이 생기면 이 물을 좀 따로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을 따로 내주시면 안에 밑에 이제 전분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식용유를 한 4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처음엔 뻑뻑하게 잘 안되는데 섞다보면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물기는 마요네즈 정도 물기로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지금 저는 냉장고에 넣어놨다 빼는데 여기다가 보통 튀김을 좀 더 바삭하기 위해서는 얼음을 넣어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집에 지금 얼음이 없어서 일부러 냉장고에 넣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고요. 물기를 빼놨던 이 배스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 한 입 크기로 잘라놓고 조금 양념을 해놓겠습니다. 양념은 이 후추랑 소금으로만 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간이 될 동안 잠시 두고요. 그 사이에 기름을 올려놓겠습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진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좋아요.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양념해 놨던 배스를 이 튀김옷에 담그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튀겨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튀겨주고 또 두 번째 튀기면 더 바삭해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 한번 더 넣겠습니다. 자, 이제 튀김도 어느 정도 바삭바삭하게 완성이 됐고요. 튀김 하나 먹어볼까요? 소리 들리신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바삭합니다. 이게 하나도 안 나는데요? 기대가 되네요. 갈게요. 소스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야. 아이고, 맛있겠다. 이야.
진짜 뚝딱 하니까 나왔네요. 어, 맛있겠다. 뭔데? 너무 많이 구웠다. 아니, 더럽게 구웠어. 자, 완성됐습니다. 베스 생선 탕수육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와, 진짜 맛있네요. 다 먹어버렸어요. 와, 진짜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맛있네요. 와,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핏배기를 안 하면 이런 맛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꼭 핏배기를 하세요. 꼭 핏배기를 하고 요리를 하세요. 그래야지 비린내가 덜 납니다. 진짜 민물고기, 제가 민물고기를 잘 안 먹는데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요. 비린내도 안 납니다. 와, 이거 보세요.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아, 오늘 베스 참 맛있게 잘 먹었네요. 다음엔 좀 더 특이하고 좀 더 새로운 먹을거리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ell done! Al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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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